여기 홍민철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분들 세 분의 진술서입니다.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.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? 아, 저 그게... 고릴라. 엉덩이 뿡뿡. 거기 방청객분. 이보세요. 그게 방금 일어나서 이상한 제스처한 방청객분. 저요? 그래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서 벽 보고 서 계세요. 아,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가 무슨 코올리게 초등학생들 교실도 아니고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리고 판사님께서 법 공부만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, 원래 이 면벽수도라 함은 해인사 암자나 계룡산 동굴 또는 미국 세도나 계곡 1200m 중턱에서나 하는 겁니다. 경위도 뭐합니까? 피고측 더 이상 변론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뭡니까 또? 저 헌법이 보장하는 방청의 자유 차원에서 전 이만 퇴장할까 합니다. 그래도 되겠죠? 지금 법원과 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? 아니요, 방해될까 봐 그냥 나간다고요. 그리고 제 종교적 취향상 면벽수도가 체질에 안 맞기도 하고요. 지금 방청객께서는 심각한 질서문란 행위로 감치 1시간에 처합니다. 데려가세요. 아니, 누가 무슨 문란을 했다고 그런 색대를 쓰십니까? 감치 3시간. 안 해! 못 해! 감치 6시간. 이거 나의... 아, 잠깐만. 나봐요. 잠그지 마세요. 가지 마요. 감치를 받아들이는 단계.